비행 시스템 오픈은 2환, 클래스별 전직은 4환. 다른 것도 언제 열리는지 궁금하신가요? 콘텐츠 오픈 레벨을 모두 정리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쉽고 즐거운 게임 길잡이 게임이지입니다. 오늘은 뮤오리진 3 주요 콘텐츠 오픈 시점을 정리해봤습니다. 공식 가이드나 커뮤니티에서 정보 공유해주신 내용을 종합했는데, 뮤오리진 3를 처음 하시거나 다시 돌아오신 분들 참고해주시고, 오늘도 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26레벨을 달성하면 탈것 시스템이 오픈되어 조금 더 빠르게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고, 60레벨에는 거래소에서 획득한 아이템을 판매하거나 원하는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68레벨을 찍으면 길드를 생성하거나 가입할 수 있는데, 길드 상점, 길드 퀴즈, 길드 훈련 등 길드 콘텐츠를 이때부터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94레벨을 찍으면 아티팩트 부품을 수집하거나 구매해서 전투력을 높일 수 있고요. 95레벨에는 경험치에 특화된 악마의 광장이 열려서 모리사냥으로 기존보다 더 빠른 레벨업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1환을 달성하면 무한의 탑을 최대한 격파하면서 5층마다 고가치 아이템을 얻을 수 있고, 1환 1레벨에는 날개 시스템이 열리는데 전투력 증가와 함께 날개를 강화해서 코스튬 장착이 가능합니다. 1환 45레벨을 찍으면 뉴 게임의 핵심 콘텐츠인 블러드캐슬을 통해 대량의 경험치를 획득할 수 있고요. 1환 46레벨에 명상 시스템이 오픈되면서 접속하지 않아도 최대 36시간까지 자동전투로 획득할 수 있는 경험치 아이템을 받게 됩니다. 1환 64레벨에는 캐릭터, 탐색, 편지 퀘스트 등이 가능한 상세록 오픈과 함께 파티를 구성해서 보스를 처치하면 유일 장비가 나오는 칼리마도 열립니다. 2환을 달성하면 비행 시스템 오픈으로 육지가 아닌 공중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2환 1레벨에 황금 보스가 열려서 황금 드래곤 처치로 다양한 전용 보상 획득과 황금 보스 관련 퀘스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2환 30레벨을 찍으면 다른 분들과 함께 대규모 전투를 진행하는 로렌 공성전에 참여할 수 있고요. 2환 75레벨에는 기존에 오픈되어 강화를 한 날개에 깃털까지 착용해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3환 1레벨이 되면 수호팻 시스템이 오픈되는데, 이때부터 수호팻을 뽑아서 함께 전투를 진행하고 수호팻 파견, 수호팻 유적 등의 다른 수호팻 관련 콘텐츠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환 30레벨에는 파티원들과 힘을 합쳐서 각 층을 격파하고 보상을 얻는 크라이올프가 오픈됩니다. 4환 1레벨부터 조금 더 재미있고 편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데요. 클래스별로 두 개로 나눠진 전직 중 하나를 선택해서 조금 더 선호하는 스타일로 캐릭터를 육성할 수 있고, 어비스 오픈으로 다른 서버 사람들과 전투 진행과 함께 다이아 강화재료 등 다양한 아이템 획득이 가능합니다. 또 비밀 훈련, 개인 보스 등 이벤트 소탕을 통해 기존보다 숙제 시간이 훨씬 짧아져서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5환을 달성하면 본격적으로 경쟁 콘텐츠가 많이 오픈되는데, 5환 1레벨의 차원의 격투장에서 다른 유저와 실시간 3대3 매칭으로 PVP 전투를 진행하여 티어를 올릴 수 있고, 룬 시스템도 함께 열려서 룬 장착과 함께 강화, 반조, 각성이 모두 가능해집니다. 5환 50레벨에는 최근에 새로 나온 기사단에 가입해서 다른 파티원과 함께 전투, 퀘스트 등을 진행하고 버프와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5환 80레벨부터 원소 보석 장착으로 자신의 전직에 맞는 속성 공격 증가와 함께 특정 속성 방어로 전투 효율이 올라갑니다. 6환 1레벨을 달성하면 팀을 구성하여 토너먼트 방식으로 서버 대항 PVP 전투를 하는 아레나 리그에 참여할 수 있고, 신성 방패도 6환 1레벨에 열리는데 강화를 통해 생명, 방어, 보호막 효과 등을 높여 전투에서 조금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7환 1레벨을 달성하면 수호팻에게 추가 옵션을 부여하는 에테르 시스템이 열리는데, 300레벨 이상의 수호팻만 에테르를 착용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고요. 유일무기 세트 효과를 강화할 수 있는 정면 기능도 에테르와 함께 7환 1레벨에 오픈됩니다. 마지막으로 8환 이후 콘텐츠를 살펴보면 8환 1레벨에 마운 시스템이 오픈되어 변신 기능과 마운 뽑기를 통한 도감 수집으로 전투력을 올릴 수 있고, 제가 얼마 전에 올린 궁극기도 8환 1레벨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8환 75레벨에는 먼저 오픈된 에테르의 중앙 슬롯의 메인 에테르를 착용해서 소펫의 전투 옵션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10환 10레벨을 달성하면 M특성 오픈으로 캐릭터, 마운 변신, 궁극기 옵션 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콘텐츠 오픈 시점 총정리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직접 정리한 정보라서 틀린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잘못된 정보나 추가로 오픈 시점이 궁금한 내용은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